자, 이렇게 줄기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말라 터지고 검게 변하고, 작년에 그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깎아내고 다이세늄하고 빅조산을 뿌려가지고 상당히 회복됐는데, 이거 다르게 저쪽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겠습니다. 아, 지금 이러한 증상 아닙니까? 지금 이거. 아주 웃던 뿌리 아하. 밑에 예. 저이 전목 부위 근처에 여기 전등 가위로 한번 껍질을 벗겨볼까요? 한번. 이어서 봐야 되겠네. 네, 고맙습니다. 제대로 먹었고. 벗겨지는데 지금 껍질도 벗겨보래요, 한번요. 이 안에까지. 예, 이 껍질 완전 수필을. 그 밑에는 살아있어, 아직도. 살아있네. 그래서 이걸 희망을. 가위 한번 줘보세요. 수피가 죽으면 안 되거든, 이게. 그건 아직 안 죽었어. 봄에 가서 졸라가 보라. 아주 이건. 가보자. 자, 예. 그 심한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막 증상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 아, 말씀이죠? 이쪽이 더 심한 게 있어. 이런 것도 뭐 그렇고요. 어떤 거는 이거 이런 거. 이거 한번 쓰죠. 이쪽으로 제가 이쪽으로. 예, 그걸로 가볼까요? 예. 이렇게. 내가 손안 댔는 데는 뻘썩뻘썩 인남이서 아, 들어 수피가 껍질이 뜨네, 그죠? 이게 이렇게 뻘썩 말랐지 않아? 네, 그, 뜨면 못 쓰지, 나 뭐가. 물이 안 오는데 뭐 살펴봐야 되겠죠. 이렇게 그냥 내가 손 안 대고 집으로 가. 껍질 하나 좀 없어. 냄새 좀 맡아. 이게. 아니, 저희가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렇게 작년에 안 죽는다 이거요. 작년에 죽지도 하고. 이게. 사과를 담을 만하면 딱 들어온 거지, 보통. 그 원래 사과가 수확을 하려고 네. 하기 직전에, 예. 아침에 오면, 예. 두 상자 더 빠진 거야. 그런데다가 원래 한 50일 이상 비가 왔잖아요. 그 착색도 예. 덜 되고. 네, 예, 맞아요. 뿌리 기능이 나쁜 것입니다. 그 지대로 떨어져. 그 떨어져서 나는. 그 동의표도 아니다. 예. 이게 만약에 동의표면 저도 걸리겠어야 되거든. 그럼 자들도 걸려야지. 예. 멀쩡한, 멀쩡하지, 딴 집에. 예. 그 바로 옆에 지금 자들 깨난 거. 이는 처음에 그 증상 발견되고 난 다음에 예, 예. 다이센 수화제 뿌리시고 빙초산 그죠? 빙초산 예, 둘 다 하나 보호제 하나만 살균제 하니까 예. 또 보이면 락스지 락스. 락스. 락스 원액 갖다 뿌려보면 잘 나옵니다 이런 거. 예, 이런 거. 예, 이제는 이건 내가 생각할 때 야들은 예. 회생을 한 것 같은데. 그 깨생됐네 보니까요. 예. 눈 위에 1cm 예. 위에다가 예. 톱으로 보면 톱으로 이렇게 끄신데 전지하실 때. 예예예. 예, 예. 예. 4월초 하루 돼 4월초 말고 예. 전역하실 때 톱으로 쓱쓱쓱 끊어놓으시면 가지가 잘 나와요. 이 나무도 아니 까마까다가 나지가 나와가고 억지로 살아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 그병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수술 센 나무는 이 주지수를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예예예. 예. 예, 예.